안녕하세요. 주택일기 하우스튜브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도시 내 점포주택지에 있는 멋진 상가주택을 소개합니다. 탕정 한들물빛도시에서 곡교천과 인접한 위치에 점포주택지가 있으며 공원 녹지와 곡교천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에 오늘 소개할 주택이 있습니다. 대지는 약 88평으로 1층에는 상가와 주차장 그리고 2층과 3층은 모두 한 세대만을 위한 단독형 주거공간으로 기획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집이 있는 이곳 탕정 신도시의 듀플렉스 상가주택 한 채를 작년 8월경에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실용적인 레이아웃, 넉넉한 면적, 좋은 위치 등 다양한 매력과 장점 덕분에 17억대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시작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계약이 되었던 집이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는 비교적 좋은 퀄리티와 디자인으로 당시의 분양 문의뿐만 아니라 건축 문의도 많았었는데요. 그때 이 듀플렉스 상가주택을 지었던 건축회사 더반이 오늘 소개하는 집도 건축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시는 집은 분양이나 임대를 하지 않으며 건축주분이 더반에 의뢰하여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건축회사 더반에서 오늘 주택처럼 한 세대 단독 상가주택으로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주택일기 카페로 오시면 도면과 기본 스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들물빛공원 바로 앞 점포주택지 코너 자리에 오늘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굳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로 일반적인 상가주택과는 확연히 다른 외관입니다. 때문에 저 역시 이 집의 내부 공간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건물 외벽 마감재는 그레이 컬러에 롱브릭 타일로 모두 감싸주었고 징크로 마감한 박공지붕 위로 태양광 발전 패널이 놓여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있는 2층에는 주택 거주자를 위한 실용적이고 아늑한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3층에는 두 개의 발코니가 있는데요. 상가와 주차장이 있는 1층 부분만 제외하고 보면 D자형의 2층형 단독주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1층 상가 위에 2층 단독주택을 올린 형태입니다. 1층 상가는 임대를 줘서 월세로 수익을 얻고 집주인은 바로 위에 있는 약 81평의 넓고 아늑한 주택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주택은 분양 또는 매매, 임대 물건이 아니며 건축주분께서 직접 거주하기 위해 건축회사 더반에 의뢰하여 지은 집입니다. 이제 곧 입주해서 한 가정이 행복하게 지낼 공간임을 고려해서 지금부터는 나레이션 없이 주택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 공개를 허락하신 건축주분께도 감사드립니다.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fun, I wanna turn arou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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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I just wanna fun, I wanna